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진행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데요. 확연히 달라진 청정계곡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김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와 계곡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코로나도 더위도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보고 계시니까 더 안전하고 친구들이랑 더 놀고 있으니까 원플러스만 더 재밌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딱 수심이 저한테 맞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재밌어요. 계곡 주변에는 공공 파라솔과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아기들 데리고 여름 휴가로 잠깐 왔는데 예전에는 막 평상에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파라솔도 해주시고 시설도 너무 더 쾌적해진 것 같고 아기들 같이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포천 백운계곡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물놀이로 허기진 배를 달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깨끗하고 정비도 잘된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서 만약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별점 한 5개 정도 주실 정도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달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양주 장흥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계곡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해당 업소를 이용해야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하천 사유화 행위, 계곡 이용을 위한 공공 접근로 확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하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과 우리 상인들이 이루어낸 자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행위 시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정계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곡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취사를 삼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